안녕하세요. 저는 월드미션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송경화 교수입니다. 지금의 정신건강의 실태를 보면 어느새 상담 필수 시대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지금 나 자신을 살펴보거나 혹은 주변을 둘러보시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상담은 현대사회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그때부터 절실히 필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죄를 가진 인간들끼리 모여 살면서 끊임없이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받고 또 해결되지 못한 상처들은 대를 이어서 전수되면서 점점 더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. 사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일상에서 자주 상담을 하곤 합니다.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. 가정에서, 직장에서, 교회에서, 학교에서, 어디에서든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마음을 나누고자 할 때 기꺼이 시간과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지요.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상담을 하게 됩니다. 사람을 만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.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목사, 선교사, 사모, 평신도, 청년, 청소년, 누구에게도 상담은 주님께서 모두에게 부탁하신 귀한 사역이고 사명입니다. 이 사명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월드미션대학교 상담학과에서는 새롭게 박사과정을 개설해서 상담을 더 잘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. 이번에 신설되는 박사과정은 세속적인 상담 심리학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학과 영성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상담 이론과 기법을 통합한 기독교 상담과 영성 형성을 전공으로 합니다. 박사과정 공부를 통해서 기독교 상담과 영성 형성에 대한 심도 깊은 학업과 함께 또 실습과 슈퍼비전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한 학자적인 지식을 얻을 뿐 아니라 정말 상담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. 이 박사과정은 석사학위가 있는 모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고 학사학위만 있는 분들도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캠퍼스 수업과 실시간 온라인 참여가 동시에 가능한 블렌디드 수업 방식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상담 박사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. 박사학위는 여러분들의 사역의 수준과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.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 편하게 마음껏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. 상담과 영성 형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, 또 이 분야의 학문적인 발전을 도울 수 있는 학자가 될 수 있고 또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적인 상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상담 목회, 상담 선교, 평신도 상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드릴 것입니다. 기독교 상담, 모든 크리스천들의 사명이고 사역입니다.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또 그 마음을 치유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. 어차피 하는 상담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. 가장 좋은 상담학과 월드미션대학교 상담학과는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최선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남을 돕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이 치유받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주님의 사랑 전달자가 되는 그 길에
월드미션대학교 상담학과가 힘을 실어드릴 것입니다. 여러분은 주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. 다른 것들은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채워드리겠습니다. 우리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같이 갑시다. 큰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